바로 슬라이더다. 쩌. 얘들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너무 재밌다고. 나도 내려간다. 우와. 와 빙글빙글 돌아간다. 야 미끼라고. 유후. 역시 내가 파도 타기 최고지. 아이쿠. 야 여기서 햄버거 패티가 왜 나와. 나도 내려간다고. 뭐지? 난 왜 올라가냐고. 포비야 넌 너무 무거워서 파도에 탈 수 없나 봐. 포비 삼겹살. 아니야 나도 파도 탈 수 있다고. 뭐지? 왜 파도 타기가 안 되는 거지? 포비 살려주세요. 포비 떠나러 가지 않게 살려달래. 그래도 파도 한번 타보겠다고. 아 그래? 알겠어. 포비야 잘가. 왜? 어? 거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포비를 살려달래. 그럼 재밌는 파도 타기를 못하잖아. 오늘은 이렇게 당하나? 언제나 꿀잼. 난 노잼. 역시 꿀잼. 하트부터 꿈토이. 짜잔 꿈댕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또 뭘 잡으러 왔냐 크라. 재밌겠다 크라. 오늘은 대박 신기한 바다 생물을 잡으러 왔어요. 저 포비야 읽어줘. 오늘의 시청자 요청 시간이라고. 오늘의 당첨자 김정민, 박세, 최연서, 직장맘, 아린 친구, 달팽이 잡아주세요. 제이콥 크리스 친구 제발요. 인싸와 꿀꿀 친구 제발 김미연 친구 달팽이 채집 해주세요. 먹이는 뭔지 아시나요? 근데 달팽이를 바다에서 어떻게 잡냐 크라. 군소 잡아주세요. 군소 잡아주면 구독 좋아요 매일매일 할게요. 다음에는 군소 100마리 맞아요. 오늘은 달팽이 중에서도 그냥 달팽이가 아니고 바다의 달팽이 군소를 잡으러 왔어요. 오늘 만날 신기한 바다 생물들 모두 기대해주세요. 후비 고! 얘들아 저기 봐, 말미잘이야. 해수어항에서 정말 키워보고 싶었던 말미잘이라고. 자 그럼 멋있게 입수! 눈앞에서 말미잘을 보니까 신기하구만. 오 바닷속 수족관이 따로 없군.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만지거나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오므라든다고. 이것 봐 완전 오므라들었지? 응? 저쪽으로 가보자고. 어? 얘들아 저기 군소 있다. 군소는 이런 얕은 물에 미역을 먹고 산대. 와 군소다 크라. 가까이 가서 잡아보자. 신기하게 생겼다고. 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야. 엄청 신기하게 생겼지? 미역을 먹고 있네. 미끌미끌 말캉말캉 엄청 부드러워. 군소야 밥 먹고 있는데 미안해. 나랑 같이 가자. 아우 미끌거려. 히히히히 한 마리 잡았고. 아이고 이거 놓치겠다. 몸통 밑바닥도 달팽이처럼 생겼지? 자 그럼 물 밖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자. 어 푸푸. 자 채집통에 들어가서. 와 얘들아 진짜 무늬가 신기하지 않아? 앞에서도 한번 보자. 군소 움직이는 거 봐. 더듬이 같은 것도 있고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엄청 화려해. 이 앞쪽이 입이고 이 뒤쪽이 똥구멍. 군소야 엉덩이에 미역이 붙었어. 하하하 역시 군소 잡기 너무 재밌다. 어서 꿈토이. 와우 해초도 정말 많다 크라. 저 멀리 멋지게 점프 크라. 크로마 그게 점프야? 멋지게 날아올라 점프 크라. 크라. 나는 여기서 잡아봐야지 크라. 움직이고 있는 큰 소라 껍질 발견 크라. 점점 가까이 온다.
아흠, 소라기였구나, 크렁. 이거 봐, 다리가 나와서 걸어가는 거 봐, 크렁. 그런데 이렇게 큰 소라기는 처음 본다, 크렁. 소라기야, 내가 잡아볼게, 크렁. 어, 저기 군수 한 마리 발견, 크렁. 나도 드디어 군수를 발견했다, 크렁. 가까이 가서 만져볼까, 크렁. 완전 외계 생물이다, 크렁. 그럼 군소를 잡아보자, 크랑. 아이고, 뒤집어졌네, 크랑. 군소야, 미안. 정말 부들부들하고 말캉말캉해서 푸딩 같다, 크랑. 등껍질이 없는 민달팽이 같아. 움직이는 것 좀 봐. 인사를 막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그럼 이제 들어가보자, 크랑. 군소의 이렇게 화려한 모양과 색깔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태래. 해조류 색깔과 모양을 따라하는 거야. 잘들 붙어서 기어다니네, 크랑. 인사도 엄청 잘해. 예의도 바르다, 크랑. 예의 발라. 뭔 개상? 꿈토이. 야, 소라기야. 너 거기 숨어있는 거 다 봤거든, 크랑. 히히히히히. 이제 안 숨네, 크랑. 얼굴 좀 보자, 크랑. 어? 뭐야?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장난하니, 크렁. 얌전히 들어가 있어, 장난꾸러기 소라게야. 꿀잼 공토이 크렁크렁. 자, 이제 내가 내려가 봐야지. 역시 내가 제일 잘 잡는 거 알고 있지? 어? 여기 물고기 있다. 어? 여기 군소 발견했어. 여기 바닷가에는 군소가 정말 많아.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야지. 군소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다니기 때문에 잡기가 정말 쉬워. 가까이 가볼까? 군소야, 안녕.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느릿느릿 기어가네. 물 밖으로 나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보기에는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말캉말캉 귀여워. 자, 그럼 채집통으로 들어가 보자. 와, 우리가 벌써 세 마리나 잡았어. 암컷이야, 수컷이야, 크랑. 군소는 자웅동체라고 해서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된대. 그래서 번식도 엄청 쉽고 한 달에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렇게 바위틈에 노란색 가는 실처럼 알을 산란한대. 그래서 군소가 다산의 상징이래. 이렇게 신기한 군소를 처음 알게 됐지. 군소 채집 너무 재밌다. 꿈토이. 어? 이거 뭐지, 크랑? 바닷속에 웬 밤송이가 있냐, 크랑. 만져볼까, 크랑. 아, 따가, 크랑. 가시가 엄청 따가워, 크랑. 안 되겠어. 패티에 맞는 집게로 다치지 않게 잡아야겠다, 크랑. 이리 와라, 밤송이야, 크랑. 이런 신기한 바다 밤송이는 처음 본다, 크랑. 어? 기어다니네, 크랑. 가시도 엄청 많지만 촉수가 엄청 많다, 크랑. 밤송이가 걸어다니다니, 크랑. 헉, 밤송이가 벽을 타고 올라간다, 크랑. 헉, 외계에서 온 생물인가, 크랑. 빙구방구 빙구방구 빙구방구. 여기 고동 발견? 여기 물고기도 있네. 가까이 가서 볼까? 물고기야, 안녕. 어? 저기 밤송이가 있어. 바닷속에 밤송이를 누가 버렸나? 헉, 근데 밤송이가 움직인다고. 손으로 잡으면 가시에 찔려서 아플 텐데. 맞아, 방귀로 잡아주세요. 방귀의 추진력으로 굴려서 잡아야 되겠다고. 세이호 세이방구곰. 홍합쪽에가 엄청 많은걸? 아, 근데 여기 바닷가는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해? 아, 냄새 때문에 채집을 더 이상 못하겠어. 세이방구곰. 어? 이건 또 뭐냐곰? 군소 친구가 여기 있네.
안녕 군소야. 난 포비라고 해. 빵구곰이라고 하지. 어, 빵구 냄새. 이게 뭐야? 어우 냄새. 너는 빵구 군소인가? 자 군소야, 채집통으로 들어가자고. 와, 우리가 군소를 진짜 많이 잡았네. 얘들아, 새로 들어온 군소 친구를 조심하라고. 꿈토이. 여기도 군소 잡았다고. 뽀로로와 친구들은 군소를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 봐 얘들아, 또 잡았다고. 말미잘도 너무 신기해. 패티가 준비됐지? 점프! 와, 이것 봐. 군소도 정말 많이 잡았고 소라게도 많이 잡았네. 그리고 이 신비의 생명체 밤송이 친구도 두 마리나 잡았어. 외계에서 온 듯한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아는 친구는 댓글을 달아줘. 오늘도 군소 채집 너무 재밌구만. 역시 꿀잼.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념 촬영해야지. 얘들아, 근데 자꾸 소라기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크랑. 야 소라기야, 가만히 있으라고. 나 사진 좀 찍어야 된다고. 그만 그만, 가까이 오지 마. 크랑. 아, 나 크랑. 아야, 소라기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자자, 다 같이 웃으라고. 소라기 너. 바다에서 군소 잡기 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꿈댕이 친구들 안녕. 꿈토이.